자, 이번에는 투구 동작에서 퀵킹의 리프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퀵킹을 할 때 다리를 어떻게 올리죠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잖아요. 그러면은 뭐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발끝에도 힘이 들어가죠. 자, 이거 올릴 때 간단하게 무릎에 요 무릎에 집중을 해서 무릎의 힘으로 가볍게 탕 들어 올리는 거예요. 훨씬 가벼워 보이는 거죠. 내가 올릴 때 무릎으로 이렇게 다시 셋업을 했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자, 무릎으로 가볍게 탕, 무릎으로 탕, 무릎에 힘, 무릎에 힘을 주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걸로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올렸을 때 훨씬 내가 힘을 소모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올려서 이제 리프팅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중심이 올바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보면 동호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다리를 올려놓고 그냥 막 나간단 말이에요. 그렇게 나가더라도 0.2초, 3초 그 잠깐 사이에도 내가 이쪽 다리에 온전하게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느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. 무작정 올려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올려서 아 섰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아 잡혔어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온전하게 딱 섰어. 그 다음에 밀고 나가는 거야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피칭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. 일본 선수들 보면은 올려서 탁 멈춰서 한번 굴러서 나가는 그런 투수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. 이런 선수들이 딱 올려서 탁 버티고 있습니다. 한 발로 온전하게 그 다음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올려서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냥 버티고 있다가 그냥 나가려면 못 나가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동을 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. 우리가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올렸어요. 올리면 오케이 운전해 좋아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게 0.2초일 수 있고 뭐 0.5초일 수도 있고요. 뭐 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라. 올렸을 때 중심이 올렸을 때 자 여기 아래를 보면요.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선수를 보일 거예요. 동호인들 무섭게서 시합할 때 보세요. 투수들을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투수가 있는가 많이 있을 겁니다. 딱 온전하게 올라오는 선수보다 와서 갔다가 오는 선수도 분명 있을 거예요.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어? 그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다음 온전하게 안에 여기서 온전하게 안에 안쪽에 그래서 밀어도 안 넘어가게 네,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키킹의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간단한 훈련 방법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와인드업에서 앞으로 가면서 점핑해서 탁 해서 멈추는 거예요. 멈추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한쪽 다리 중심을 느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 두 가지를 야달 코치한테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버티고 네. 자 안쪽에 힘을 주고 안쪽에 힘 주고 딱 이 한쪽 다리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운전하게 딱 버티고 있는다. 편하다. 오케이 점프 원 투 버티고 오케이 좋아요. 아 잘한다. 이게 두 번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딱 버텨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훈련대로 하세요.
왜? 아, 씨인데 하라고. 응? 그냥, 그냥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응? 이유 있는 거야. 마음대로 하세요. 이유 없어요. 응? 이 발은 편하게. 발은 편하게. 자, 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 힘들어한 거예요? 밑에, 그죠? 또 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뒤에 총알이. 네, 여기만 힘 주면, 여기만 힘 주면, 그렇죠,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라고. 확실히 이 안쪽에 힘을 딱 주면은 자세가 균형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. 이 안 허벅지 안쪽에다가 힘을 꽉 줘야지 자세가 잡힌다. 똑똑해요. 자, 두 번째 간단한 방법. 이렇게 자 올라서 팔 펼치고 눈 감고. 다시 팔 펼치고 눈 감고. 자, 무릎 올려 여기에 힘을 주고 골반하고 여기에 힘을 주고 여기 힘으로 버티고 올려준다. 자, 한 번 더. 와서 올려놓고 잡는 거야, 이렇게. 이게 뭐가 어려워요? 다시 해보세요. 멋지다, 멋져. 자, 한 번 더 합시다. 뭐, 벌써 이게 아픈데. 아, 당연하지. 오우 씨. 오케이. 자, 여기까지.